차가 여기 못 올라와서 현재 여기서 차를 돌립니다. 주차장까지 안 가고. 저 위인데 보니까. 여기 위지. 30km네. 아 지금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제가.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못 가가지고 버스가. 지금 헐벙탑에 걸어갑니다. 아, 도보로 주차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지 트레킹은 연인산, 명지산, 연계산행을 왔습니다. 약 한 14km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저 마을에서 주차장까지 약 800m 정도 되는데 관광버스가 올라오기 힘들어서 그냥 도보로 주차장까지 갑니다. 도보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저 약 한 450km를 달려서 무박산행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전사들 보십시오. 한국의 백대명산, 지금 백대명산을 촬영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차장까지 500m. 버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저 연인길이만 찍으세요. 연인길이만. 그래. 아, 네. 빨리 삐킬게. 아니야. 이게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지어놨어요.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 소망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넓은데. 네. 그렇지. 어? SS님, 오늘 뭐 달릴 거 없어? 맞아요. 달리면 끝나버려, 그냥. 그럼요. 근데 기사님, 주무시니까 2시 전에는 절대 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안 달려요. 달리지 마. 저번에 차 갔다 왔잖아, 옥수퍼. 100km. 그렇지. 늦잠 피우 시간이 아니지, 빨라야 되는데. 하다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59분,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옆에 코스모스가, 노란 코스모스가 폈네요. 이제부터 3km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2.9km. 벌써 물 먹어? 빵빵님, 오늘 천천히 가요. 남부능소에서 몸 풀었잖아. 더 이상 풀 거 없잖아요. 그렇지, 풀지 마세요. 날아가면 안 되니까. 2.6km. 자, 동굴로 갑니다. 동굴 구경사 많아요. 여기 동굴. 어디로 가노? 이리 가야지. 여기 들어가면 아이를 잘 낳는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그만 놔도 돼요. 손자. 여기 도대체 어떻게 됐나 보자. 이거 뭐, 이거는 굴이라고 할 수 없고, 굴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자, 동굴에서 나갑니다. 연인산 정상 1.9km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여기는 지금 후미조에서 제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안 잡혔는데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별로 안 올랐는데 주파수가 안 잡히네. 미란이와 소장은? 자, 이제 또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회원들 정말 잘 올라갑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주 연인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계속 오르막입니다.
안 해. 2.3km. 속도 진짜 안 나겠네. 벤치가 있어요, 벤치. 지금 그 후미 한 분이 뒤에 쳐져가지고 좀 천천히 오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회원들 다 올라갔는데 회원 한 분이 지금 뒤로 쳐져서 지금 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 괜찮다, 그쵸, 피디님? 그렇죠. 이런 남자 좋죠? 위에 안 좋고. 훔치네. 훔치고. 아, 이런 남자 괜찮네. 800이 한참 남았는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800이다. 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저기 앞에 이제 연인상 정상입니다.
이제 연인산 정상은 500m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르막길. 연인산 마지막 오르막길.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답니다. 의리원. 네. 뻥긋뻥긋합니다, 지금. 자연이 좋아서 심장이 뻥긋뻥. 오늘 완전히 곰탕입니다. 완전 곰탕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야, 심장이 뻥긋뻥긋하네. 산을 두탕 뛰니까. 이렇게야. 여기 쉼터가 있어요. 자. 예, 200m 남았습니다. 야자 매트로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연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강아름님, 네? 빨리 왔어요.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왔습니다. 좀 전에 왔어요. 네. 이런 연인산 정상입니다. 자, 이걸 찍으러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7시 29분,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오지 트레킹. 좀더 뒤로. 저쪽으로. 아주 태양 글자가 보이. 발 바꾸고. 기운이 빠르시네. 바람 바꾸고. 이미 기타 없었는데. 지나갔어요. 글자 보여야 되네. 글자. 야, 글자 보이니까 막 피스. 네, 언니 지금 안 그래도 시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인산 정상에 왔습니다. 오늘 오지 트레킹 그 중간 그룹이 약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개인 선두는 뭐 1시간 정도 왔을 것 같습니다. 연인산 해발 1068m입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빗물에 안경이 들어가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는데 잘 보이네요. 자연을 보니까 눈이 더 좋아집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나를 만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나요? 아니, 나를 만나면 몸이 어떻게 되냐고. 몸이? 뭐 어떻게 되는데? 건강해지지. 힐링되고. 아, 그렇구나. 나를 안 만나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의사와 가까워져요. 아프구나. 네, 의사와 가까워져요. 알았죠? 네. 네. 아주 좋 만납시다, 주말마다. 그렇죠. 오, 오, 멋져 우리. 명지산 정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약수터가 있답니다. 50m 내려간답니다. 명왕성, 태양, 영숙이네 집, 테스 형태 집, 캐캐캐. 자, 우리 지금 촬영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길이 별로 별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 선두가 지금 오지 트레킹 시그널을 부착했습니다. 후미가 이걸 보고 따라 오는 겁니다. 자, 여기만 그렇습니다. 3시까지 안 하면 전화하래요. 3시까지 안 내려오면 3시에는 출발 못 합니다. 제가 미끄럽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야, 누구 한 명 넘어지기만 바라야 되겠다. 누구 한 명 자빠지기만 바라야 돼. 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선님 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치면 우리 나이. 예,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지 않아야 돼. 넘어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곤란해. 이 나무가 막아져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래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자연 때문에 자연을 때려부셔. 자연이 자연을 때려부신다니까 지금. 그죠? 맞아요. 앞으로는 자연이 이렇게. 맞아요. 예, 이 나무가 자꾸 부러져가지고 자연이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오지 트레킹 부착했습니다. 선두가. 자, 조심해서 가세요. 미끄럽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이슬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 예. 네. 백산, 백산 말고요? 백산 그 앞에 갔던 거. 음성. 그 앞에 산도 있고. 오, 명절 떨어졌다. 잠깐만. 야, 머리 조심. 등산로가 아직 여기는 정비를 안 했어요. 연인산에서 명지산 가는 길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립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등산로가 좀 까칠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지금 바람에 머리 조심하고. 어이, 조심하세요. 제법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입니다. 네,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지금 판초에다 우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연인산에서 명지산 가는 길은 지금 이렇습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가 안 됐습니다. 연인산 지나서 바로 지금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저씨들은 이런 게 되게 좋아하겠다. 어우, 바위가 나왔어요. 바위가. 일단 대피? 일단 대피입니까? 야, 지금 꼬리 아닙니다. 지금. 그거 괜찮네요. 그거. 그렇게 썼어요. 예,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모자도 안 벗어지고. 모자도 안 벗어지고 괜찮아요. 예. 저기 우비 좀 입고 가시죠. 안 가졌는데. 우비를 아예 안 가졌어요? 아, 우산만 가져왔어요. 우산 쓰고 가, 우산 쓰고 가. 아, 괜찮아요. 아니면 저체온증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네, 출발하세요. 예? 절벽이 굴렀다 하면 착살나는 거예요, 여기? 오. 지금 연인산에서 명지산 가리기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등산로도 썩 그렇게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길이 잘못하면 길 잊어버리겠네. 아,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앞에 바위가 있어요. 지금 연인산에서 명지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찢어졌구나. 눈이 많이 내려서.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찢어진 것 같아, 그죠? 예. 예.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찌르고 길을 막아서 다시 길 위에 갑니다. 아, 안 돼. 저체온증 때문에 안 돼요. 저체온증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입어야 돼요. 자, 지금. 밥 말고, 아니, 한 잔씩. 6시까지 몇 시간 더 가지.
행동식으로 지금 먹고 있는 오지.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에너지는 그죠? 흥분이 없네. 와. 진짜 맛있네. 산딸기. 네. 줄. 줄. 줄을 쓰시오. 줄 하면 또 발이 나와야지. 아. 줄. 네. 그러니까 출발. 출발해놓고 이쪽으로 가보려고? 거꾸로 가버려. 어떤 길로 가보려고? 아,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그래도 산행을 할만합니다. 지금 길은 쭉쭉쭉 미끌립니다. 비가 더웁니다 그래. 운치 있다 진짜 이거. 여기 보세요. 와 좋아요. 됐어요? 예. 가십시오. 다시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계속 내리막입니다. 야. 아재비국이에요? 아재비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3.5? 겨우 2.5km 왔어요. 명지산? 2.5에서 많이 왔지, 연인산에서. 예. 백등리 버스 종천장 가는 게 있고, 우리는 명지산 3.5km로 가야 됩니다. 자,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님, 좋아요? 좋아요. 비가 와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저렇게 좋아하니 비가 계속 오지. 응? 뭐예요? 저렇게 좋아하니까 계속 비가 오지, 지금. 좋아요. 응? 좋아요. 좋아요. 아니, 누가 비가 오지라고 써, 오지. 응? 비가 안 오지래지. 아, 그렇지. 요거네, 누구? 어차지껄 하네. 아재비 고개 지나서 지금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경사.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어진 거 좀 보세요. 나무가. 이야, 참. 저도 옛날 살았는데? 예? 왜 살았어? 살았죠? 네. 아.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경사고, 바로 또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르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아유,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고. 아.
아주 거친 오르막이 시작됐어요. 신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안 돼요. 선두에서 지금 오지 트리킹 시그널을 붙여가고 갔습니다. 소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백화점이요? 백화점. 지금 추월에서 간지도 몰라요? 추월에서 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그룹기 상태가 되어버린 출. 물이네. 물이야. 자, 출. 그래도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세요. 그쵸. 예. 누가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맞아. 업어주는 것도 아니고. 응, 괜찮은. 그렇지. 공정이야. 그렇지. 두 번째 계단이 나왔어요. 두 번째 계단. 소막입니다. 네, 이제 명지 2봉 또 오르막입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 선생님 좀 보세요, 선생님. 아우. 야. 나무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 나무 몇 살 났어. 나무 몇 살 잡고 있어, 지금? 나무를 몇 살 잡고, 지금? 멋진데? 비 오는 거 좀 보세요. 계속 지금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가 와서 신발에 지금 물이 차가지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지 트레킹 자주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합니다. 등산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막 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좀 나무 좀 잘라주지, 숲을 좀 제거해주지. 그렇지. 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 지금 끝없이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가요. 비는 많이 내리고. 이야, 지금 계속 오르막입니다. 자, 또 데크가 쉬고 있는 거예요? 네. 지칠 만도 하긴 하지. 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마루군 보입니다. 이제 마루군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마루군이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흠이 아니죠? 흠이 아닙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주 잘 타요, 오늘. 힘들어. 힘들어 아닌데, 사람은. 힘든데. 이것도 왠지 멀 것 같은데. 2.4km니까, 이제 뭐. 이거 이 정도 못 믿겠어요. 아까도 시작할 때. 아니야, 이게 그냥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래. 계속 오르막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저려요. 치마 대체서. 멋져요? 맞아. 얼굴이 이쁘네. 아, 여기도 섬입니까? 여기는 정석이잖아. 아, 정석. 소백산에 처음 갔고. 그렇지. 네,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인산은 도립공원이고요. 군리산은 군립공원. 군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지산 어디다가요? 연인산은 도립공원이고, 명지산은 군립공원. 군립공원. 네. 오, 그렇구나.
입이야. 아, 팡팡이네, 팡팡. 그래. 누군 줄 알았어요? 누군 줄 알았어, 근데. 왜 그러세요? 난 모두... 안경을 안 껴야 되고. 안경을 안 껴서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 여기서 1.1km 왔고요. 명지산 이제 2.4 남았습니다. 네. 출! 말. 자, 출발하시고. 산세님. 선생님 날개 다 젖었어요. 그럼 못 날아요. 나를 자주 만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자주 안 만나면 의사와 자주 만나야겠죠. 병원에 가야겠죠. 그렇죠. 병원에 누워 있겠죠. 나를 자주 만나면 힐링되고. 맞아요. 그렇지. 자주 만나요. 네. 비가 와도 잘 날아요. 그래요. 선생님 비가 와도 잘 날아요. 그렇습니다. 돌아산이죠. 돌아산. 아. 출. 이거 눈 조심해야 됩니다. 눈. 눈높이가 똑같아요, 이거. 계사가 아직도 오르막입니다. 야, 좋아요. 계속 오르막이에요. 비는 오고. 자, 이제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이제 극경사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예, 네, 여기 우회입니다. 다 왔죠, 이제? 자, 자 힘쓰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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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지금 한 명 못 그린다, 된 얘기 해가지고. 그래. 완전 진국이에요, 진국. 그렇죠. 곰탕. 곰탕. 곰탕 진국. 진국 뜯어다 심어 먹어. 그럼 맛있겠네요. 또다시 우중산행도 할만합니다. 우산 받고 가면 참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비 오는 날 등산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양말 벗고 쓰지 마세요. 아니야, 지퍼. 또 젖어, 아니, 질퍼거든. 또 젖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신발이 이미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돼. 난 신발이야. 여기 명지 3봉, 명지 2봉 쪽으로 갑니다. 자, 명지 2봉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뒤로 들어와, 뒤로. 이 거리 뭐냐? 예, 바위도 한번 보세요. 예? 바위도 한번 보고. 자자자, 어우, 바로 갑니다. 자, 어우, 이거 전망대, 전망대. 네, 전망대에요. 아,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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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여러분, 정말, 이야,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오늘. 네, 극기훈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지에 왔습니다. 네, 오지에 왔어, 오지에. 경기도 좀 낮춰주니 이거 보이대. 자, 하산. 바위도 이쁘고 그런데 오늘 조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악천 후에 진행된 오지 트레킹. 연인 명지산. 네, 정수님. 네.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등산로가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오솔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지 2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우산도 때려 부셔야겠다. 아, 이거 우산, 살이 부러졌나? 자, 암릉지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암릉지대. 자, 명지 2봉으로 이동 중입니다. 명지 3봉 전망대를 지나서 명지 2봉으로 가는 길이 아주 자연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현장입니다. 어머, 와, 눈 찌르겠다 그거 진짜. 씨, 완전히. 좋아하니까 비 온다고. 그렇지.
힘들어. 힘들어요? 네.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저 기억이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죠? 아. 줄! 아, 괜찮아요? 아, 아, 대단하시다. 나 다리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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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이 로프를 보고 오면 됩니다. 이게 전기 등산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봐야, 아, 이봉입니다, 이봉. 자, 명지 이봉에 올라왔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명지 이봉.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기는 명지 이봉. 해발 1250m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오지 왔습니다. 진짜 오지입니다. 진짜. 오지 왔죠? 밀리면 같이 왔습니다. 자, 추우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이제. 자. 이봉에서 이제 이정표 방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정표 방향으로. 그 길 있지? 네. 어, 그렇지. 연기선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빠르세요? 야, 머리 조심. 야, 진짜 고약하다, 오늘. 아, 계단이 또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고. 와. 지금 빨리 가야 돼. 아. 와. 엉망입니다, 진짜. 전쟁이야, 전쟁. 어? 얘는 완전히 막 전쟁이야, 오늘. 어? 부르셔서 등산로를 지금 막아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 나무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지금. 야 이거 뭐 지옥 아닙니까 지금. 그건 난리야. 야, 지금 처절합니다. 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여기 이봉에서 이제 왔네, 이렇게. 어? 근데 가는 걸로 안 하면. 아. 힘들어? 나무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여기서 정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야. 나무가 지금 이제 부러져갖고. 어디 가요? 경기도에서. 명지산이? 네. 아. 제일 높고. 아, 그럴 거야. 그러면 맞지, 그래. 맞지. 네, 이정표를 잘 만들어야지. 두 번째 산인데. 그렇죠. 이 나무가 찢어진 거 보세요. 와, 굉장합니다. 이야, 나무 부러진 거 봐. 지금 정상으로 갑니다. 명지산 정상 쪽으로. 자연이, 자연을 때려 부셨습니다. 이 오르막도 대단합니다. 지금 정상 밑에, 명지산 밑에입니다. 지금. 아, 명지산 정상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우리 오지특기 선두팀들이 여기도 시그널 걸어놓고 갔어요. 저 시그널 한번 읽어보세요. 뭐랍니까? 뭡니까? 부산 경남. 네. 오지특기. 그 정상 올라가면 되죠? 네. 여러분, 앞으로 내려가는데 저기다 지금 시그널을 부착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명지산 인증샷. 한국의 백대 명산
오늘 연계 산행입니다. 힘이 납니다, 이제. 힘이 나죠? 지금 100m. 네. 오늘 내일 들어갈 때 등산로 입구, 멍지산 정상은 0.1. 이렇게 갑니다. 정상석, 이제, 여기가 명지산 정상, 1252.3m. 잘 오고 있지? 내가 뒤에 시그널을 했기 때문에, 웃고 올 거야. 쪽으로 하면 좀 멀기 때문에 초점을 내가야 돼요. 예. 정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1267m. 야,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았어요. 자. 네, 좋아요. 자. 끝. 자, 명지산 정상. 두 번째 봉우리. 연인산에 이어서 명지산 정상에 왔습니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돌아왔노라. 돌아요. 예? 네네. 그 열로. 그 뒤가 있어, 뒤가 있어, 그냥. 그 뒤에 있어, 뒤에. 아, 수고하고 있어, 되는데. 네, 좋아요. 하나, 둘, 좋아요. 몇 개 찍을게요. 다른 포즈. 학생 있어요. 이 절벽인데, 저분은 저렇게 가요. 응?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절벽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아, 고생 많으세요. 아, 힘들었어요. 앉으세요. 아, 아까처럼. 그 자세에서. 오늘 뭐 그야말로 진짜 오지 트레킹입니다. 진짜 오지나. 예. 오지기 오지. 아,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래. 그렇죠. 그 정도로 힘든 그렇죠. 다이어트 한 가지 못하는데 몸매가 막 한 50% 당겨. 고생했어요? 어, 추워요. 추워요? 왜 우산을 접었어? 써야지. 우산 다 부서졌어. 부서졌어? 이거 한 분들 사진 찍는 오래 걸려. 아니 뭐 이분들 지금 뭐. 하나 둘. 하나 둘. 셋. 멋지다. 감사합니다. 저희 명지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 안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됐습니다. 워낙 그 비바람이 오 명지산 정상에 저도 인증샷을 했습니다. 참 멋집니다. 오늘 곰탕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오늘 한국의 백대 명산 정말 의지와 끈기로 오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전부 다 내려갑니다. 후미는 아직 안 왔습니다. 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이쪽은 좀 머니까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등산로 입구로 갑니다. 5.6km를 걸어야 됩니다. 어, 인증 다 했어요? 어, 무릎 보다 하세요. 응? 아, 아름. 네. 오, 내려가야 돼. 춥다. 지금 떨다. 가다가 왼쪽 내려가면 돼. 어, 아까 그 등산로 입구? 네. 그쪽 내려가면 돼. 시그널 부착됐어요? 아, 강아라 씨 빨리 하산해야 되겠다. 아, 추워서 하산하는 거 알잖아요. 우산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쪽은 멀어서. 오지 사람들이야? 오지 사람들이야? 먹고 있어, 지금. 아, 오지입니까? 와, 난 다른 사람 낀 줄 알았다. 오지 화이팅! 어? 올라왔네? 어디로 올라왔어요? 이봉 쪽으로. 아, 여 밑에 들어왔어? 이끈니에서? 그, 저기서 갈라지는 데 있어요. 아, 아 그렇지. 아. 오. 난 다른 사람 낀 사람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내려오세요, 이제. 예. 아, 이제 하산을 합니다. 이제 이끈지로 내려갑니다. 예. 갔다 오세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길은 이렇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이 지금은 계단이 아주 좋습니다. 네. 등산도 아주 좋습니다. 이끈이 주차장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체크. 네. 하산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하산길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5km네 아직도. 야, 4.8km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군사리가 유명했으면 한번 알려줘. 선님, 여기 이제 명지폭포를 보는 데인데. 명지폭포. 야, 이거. 자, 이제 이것도 봐. 뭐, 본받고 뭐, 그래, 명지폭포. 를 보고 계십니다. 예, 명지폭포입니다. 명지폭포 전망대. 얼마나 있어야겠죠? 기타 지금 자기야, 크루, 요 안에 들어가서 서 있다. 요 밑에 봐, 서 있어.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연락이 맞았네. 힘들었었네요. 제가 이렇게 있구만. 힘들었다니까.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 이 나무 데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연인 명지산 산행은 이제 다 끝났고 명지폭포에서 이 데크를 출렁다리로 해서 이 데크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끝도 없는 이 데크입니다. 지금. 데크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와 이거 뭐 저 상당히 잘해놨다고 해야 될까요?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데크를 엄청나게 해놨네요. 오늘 산행은 약 한 16km 정도 산행을 했고요. 소망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연인산과 명지산을 해서 오늘 산행을 했는데 오늘 바람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등산으로 잠깐 뭐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행히 우리 회원님들이 산행하는 게 좀 능숙해 가지고 약 100대명산 하시는 분들이라서 잘 찾아서 하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등산이 하산 종료됩니다. 아 오늘 비도 많이 맞고 또 일부 회원들은 추워 가지고 비를 맞아가 추워서 상당히 좀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오늘 산행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 여기 있네요. 이거 봐라, 어디? 여기 있네, 여기. 맛있다. 아, 이거 산에 어디인데. 와, 이거. 어이, 물마보다, 어이, 건들지 마라, 좀. 아, 자, 사람이 그. 어이, 와, 달다. 엄청 달아요, 그죠? 예. 네. 와. 어? 에? 아유. 야, 참 희한하다. 진짜. 아, 명지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아, 승천사. 와. 좋습니다, 승천사. 앞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비가 남부지방으로 물러갔습니다. 맞죠? 좋아요. 승천자의 부처님입니다.
영지 생태 정수정원. 우리 차가 여기 있네. 광어버스 여기 있습니다.